한 달 넘게 임금 협상을 벌여온 김해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김해시는 시내버스 운영의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네 차례나 거친 김해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 4.85%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다행히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이 준대다 최근 유류비까지 급등하면서 버스 회사가 기사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 시내버스 노사가 원하는 해법은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준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 관리와 조정, 요금 결정 등의 권한을 갖고 버스업체는 운행과 노무를 맡는 제도로 종사자 처우 개선과 비수익 노선 운행 등 공공성 강화가 장점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함께 경남에선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으니까 첫째는 좋고 시민들의 우리 그 운전사원들에 대한 그 저 의식이 좀 많이 변화가 됩니다. 김해시는 내년에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르면 2025년에 준공영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좀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이제 조금씩 좁혀가서 이제 김해에 맞는 준공영제를. 관건은 예산입니다. 올해 김해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300억 원 정도로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연간 1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행 원가 산정 방식이나 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이 많아 김해형 준공형제 모델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